생일 통이라 생일 환영합니다. 맞벌이 부부가 비맞벌이 한때 동화 발제 않는 부부에 대해서 2.5배의 가계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주의 비우자일수록 소득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한국통계청 통계 기반에 따르면 여성의 가구 소득 기여도는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요. 2008년에는 가구 소득의 약 3%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같은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 상승은 이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. 이 소득 수준을 5분 위로 나누었을 때 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 위 계층에서는 1990년